사라의 장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삼세끼 다 밥 먹고 나가서 또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장례를 치를 때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물론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요. 너무너무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통곡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그게 끝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빛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고 뭐 다른 나라고 사실 상관없이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담대함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세계를 향한 소망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장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최건능 목사님이라든지 아들이 죽었을 때 막 춤을 추면서 상여를 따라갔다 그러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소망이 너무 크니까 정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고요. 예, 그 두 아들을 죽어서 그 정말 어린 나이에 장래가 촉망되는 그 두 아들을 잃었는데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세들 볼 때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뭐 어떤 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속에 있는 소망이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22장, 23장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볼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또 그 중에 또 믿음으로 살았던 신실한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실하게 살았던 여인들 중에 유일하게 죽을 때에 죽은 나이가 기록된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127세를 향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을 텐데요. 최소한 물론 아브라함과 산 세월은 훨씬 더 길었겠지만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62년 동안 지금 127세니까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같이 산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동반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요.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 2절 보면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아브라함과 사라 나란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믿음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뿐만 아니라 사라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또 믿음의 호주고 가장이고 리더고 그렇지만 사라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억지로 뭐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함께 믿으면서 함께 협조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자세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느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이러한 이 남편과 서로 믿음으로 동행할 때에 잘 순종하고 받들어서 또 내면에 숨은 사람을 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옆에 잘 단장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며 평생을 살았던 그 믿음의 기사를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또 이제 이 말씀을 요즘에 이제 워낙 그 여성권 내지는 페미니즘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아주 좀 그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남존 여비 사상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라는 것이 뭐 주종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열등하다,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영적으로 함께 유업을 이어받는 그러한 동역하는 그러한 입장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주셨는데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분명하게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잠시 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질서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 위에 남자가 있게 하셨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교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능력과 지위와 영광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절대로 어떤 삼위 중에 어떤 위가 더 우월하거나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이게 교리예요. 그런데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게 바로 질서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건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남녀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건 뭐 사실 오늘날 민주사회의 원리로 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정이 있던 계급 사회에서는 귀족이 있고 또 왕이 있고 왕족이 있고 당연히 왕족이 귀하죠. 천민이 있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 민주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일반 국민보다 결코 본질적으로 낫지 않습니다. 그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질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명령을 다 따라야 됩니다, 국민.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질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이지만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존중되어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사실은. 남편 자체를 존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실 많이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여성 안수를 안 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어긋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또 남자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사라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또 그렇게 성경은 그 사라의 믿음을 또 이렇게 기록을 여러 군데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라를 잃고 나서 여기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제가 아까 서론에 잠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당했을 때에 슬퍼하는 문제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좀 다르고요. 또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예를 들어서 무슨 최건동 목사님이라든지 뭐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남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또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에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기 슬퍼했죠. 그렇지만 이 슬퍼함이 아까 얘기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 것처럼 뭐 아이고 다 끝났구나 막 하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말하자면 소망 없는 그런 슬픔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그래도 함께 인생을 걸어왔던 이 자신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보다도 보통은 배우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친밀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잃는 그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사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뭐 슬프겠죠, 당연히. 그런데 뭐 그것을 억지로 뭐 누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안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다면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요. 자, 그렇게 이제 사라의 죽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3절부터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 이제 그 헷 족속과 같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아주 친밀했던 것을 오늘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 이렇게 소개해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나 사는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나그네와 거류자라는 말은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고 외국인 또는 뭐 외국인이라고도 번역하고요. 뭐 sojourner 아니면 foreigner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살고 그것을 자기의 영원한 유업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지 않는
그의 믿음이 여기서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덩어리, 부동산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남아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망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이동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죠.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 땅에 있는 나라, 땅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똑같은 말씀이 표현이 나오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인생은 원웨이예요.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요, 이제 고향을 그리워할 만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고향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향이 굉장히 좀, 향수가 있고, 항상 푸근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성장해서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고향을 돌아가 보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실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많이 변하기도 하고요, 물론. 있던 건물이나 이런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게 반드시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자기가 만약에 바라던 것이 꿈꾸던 것이 거기가 아니고 정말로 고향이 더 낫다 그러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잡아매지도 않고요. 강제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 편안하고 풍부하고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그 소망이 생기는 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가진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다 땅을 한 치도 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산 유일한 땅이 잔지입니다. 그래서 집 하나 정도 살 돈도 있고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장막을 치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또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패런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그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곳, 자라났던 곳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앞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소망. 우리의 본향은, 우리 영혼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핍박이 있는 것이고 근심이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참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치 우리가 뭐 바깥에 나가서 야영을 하던 뭐 여행을 가다가 하룻밤 모텔에서 묵었던 뭐 좋으면 또 얼마나 좋고 또 불편하고 힘들어도 어때요? 에이, 하룻밤 자고 내일 집에 가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겨내듯이 고통을 참아내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것도 나오죠.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겁니다. 흩어져 살지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아갈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좋은 뭐 맨션, 궁궐보다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가 더 좋고 더 우리가 간절히 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곳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참다운 소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자세로 살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는 잠시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장래할 그러한 땅을 좀 팔라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헷 족속과 이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이제 좀 볼 텐데요. 여기 헷 족속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다. 외국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은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나요? 아닙니다. 헷 족속 하나님 섬기는 사람 족속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지워버릴래야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 그 뭐 하는 사람? 우리가 우리 뭐 동네 사람이든 여러분 누구를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이 특징을 우리가 기술하게 되잖아요. 뭐 어떤 사람 맨날 뭐 자기 앞마당 쓰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앞마당 맨날 쓰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뭐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아, 저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자, 이 헷 사람들을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얼마나 그 이 존중하고 뭐랄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어느 땅이든지 어디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석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게 뭔가요?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례해요. 말이나 행동이나. 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우리의 뭐 소망이 뭔지 우리가 뭘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건데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걸로 비난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 저렇게 사람이 예의가 없어? 왜 저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런 용어는 창피한 겁니다, 사실.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영혼의 복음을, 영혼을 구원할 복음을 전해주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 안 지키고, 예의 안 지키고, 무례하게 하고, 이거는 복음 전하는 길을 쿡쿡 막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게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고 배려심 있게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여기 몸을 굽혀서 공손하게 그들에게 담례를 하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8절입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에 거기에 있는 그 굴이 있었고 그 뭐 얼마나 넓은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땅을 아브라함이 원했는데요. 이제 자기의 소유 매장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소유의 아브라함 가족 매장지, 전용 매장지가 되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했는지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또 그냥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이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12절을 보세요. 또다시 몸을 굽힙니다. 사례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공손하게 그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대한의 그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땅값 여기 은 400세겔이나 또 한 번 15절에도 안 줘도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7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의 바르고 또 공손하게 존중하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공정하게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약을 끝냅니다. 땅을 사는 그 트랜잭션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 굴이 제일 처음에 사라가 장사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거기 장사되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또 거기 장사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부인 레아, 라헬은 길 가다가 에나타가 죽어서 장사되고요. 레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굴에, 마므레 굴에. 그 다음에 야곱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완전히 가족 묘지가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왜 땅을 하나도 안 사다가 장지로서 샀는가? 이유가 아주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장차 4대 만에 그의 후손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바라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 이 땅을 사고 대대로 이것을 이삭이 붙이고 그 다음에 야곱도 붙이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면서 자기 유언으로 남기면서 요셉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죠. 나를 보이부도 나. 자, 그렇게 야곱이 그것을 또 기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망으로 삼고 거기에 묻히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누굽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요셉은 사실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고 애굽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처음 뭐 17년간만 빼고는요. 그런데 거기 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한한 예언을 저 유언을 하고 죽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해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텐데 내 관을 메고 가라. 그래서 입관을 하고 묻지 않고 거기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산 증언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너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기억 장치로서 자기의 관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그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요셉은 여기에 묻히지는 않습니다. 이 마물의 굴에 묻히지는 않아요. 자기 기업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 족속의 기업에 세겜 땅에 묻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대대로 족장 대대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대로 내려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수되는 그러한 삶을 살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또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 소망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믿음의 계대가 우리를 통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대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유업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망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또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일을 무시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주변의 헷 족속들에게 존경받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페어하게 또 존중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덕을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 헛된 세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의 이 믿음의 계대가 점점 이어져 내려가고 저희들 자녀들에게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소망을 잘 전수해서 저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